이종모 쿠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메리츠 그룹주를 중심으로 보험주들 낙폭 두드러졌고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철강주들의 약세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점검해 볼지 오늘은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텔리안 테크인데요. 네. 앞서 이제 위성, 항공 우주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오늘은 장중에 14%까지 낙폭을 보였다가 그래도 많이 만회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. 왜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까요? 일단 14일 날 뭐 700억 규모 유상증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여파라고 보시면 되고요. 유상증자 가격 자체도 4만 원대 초중반, 그러니까 4만 3천 원대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 가격대까지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올 초에 이제 우주항공 산업 관련돼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컸죠. 근데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원앱이라는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저궤도 위성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목을 좀 많이 받아서 좀 과하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히려 이제 그 주가 상승을 기회로 해서 회사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서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고 오늘은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갭을 좀 메꿨는데 갭하락하고 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좀 돌아섰는데 언제든지 한 5만 원대 초반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이제 이미 좀 하락 추세에 좀 접어들었기 때문에 5만 원대를 좀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급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또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해보자.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항공 우주 관련주들이 정말 올 초에 뜨거웠다가 요즘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? 예, 단기적으로는 뭐 괜찮을 것 같고요. 지금 뭐 대외적으로도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만든 ETF 관련된 우주항공 산업 관련된 ETF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역시 오늘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. 오늘 장대 음봉으로 결국 7.8%의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. 좀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.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모더나 관련된 뉴스 공시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화이자와는 좀 다른 뉘앙스를 좀 보도를 하다 보니까 공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좀 시장에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좀 반영이 됐다가 오늘은 오히려 장 초반부터 굉장히 약한 모습, 이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기대감 때문에 단기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받는 뭐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급락이 다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전히 주가는 마이너스 7.8%까지 빠졌지만 5일선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상승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 가격대에서 90만 원, 뭐 80만 원대 후반, 90만 원대 초반에서 흔드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단기적인 이제 박스권을 좀 만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.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좀 된 걸로 보이고 모더나 관련된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뭐 계약을 한다든지 생산을 한다든지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그때가 뭐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기대감은 좀 살아있기 때문에 뭐 그다 그렇게 우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안전으로 보시는 거죠? 예. 네, 근데 90만 원 선 부근에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주셨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까요?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5일선을 살짝 이탈한다든지 할 때는 좀 추가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단기적인 접근 전망을 해주셨습니다.